자, 우리가 마왕탕 게재탕을 처음 배웠잖아요. 마왕탕 게재탕은 일단 게재가 중요해요. 게재는 마왕탕에도 들어가고 게재탕에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생강하고 작약을 넣으면 이게 게재탕이 돼요.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생강 게재로 따뜻하게 해주고 작약으로 풀어주는 약이란 말이에요. 겸증을 치료하죠, 작약으로. 이렇게 가면 계지 마왕 행인으로 가면 마왕탕이 돼요. 감초랑 대추는 지금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고 하니까 얘는 약성이 강하지 않으니까 얘를 빼고 생각해도 약성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계지도 다른 색깔로 바꿔볼까요? 와, 아예 진한 색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게지탕, 이렇게 가면 마왕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게지탕, 이렇게 가면 마왕탕. 여기다가 이런 약들을 갖다가 넣어봅시다. 행인을 빼버려요. 그럼 게지탕에다 마왕을 넣은 거잖아요. 여기다 갈근을 넣으면 이게 갈근탕이었어요. 그죠? 따라와 보세요. 그다음에 갈근을 빼고 반화로 거담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몸이 차고 표증이 남아 있는데 가래가 있어서 기침을 한단 말이죠. 재채기를 한다든지 콧물이 나온다든지. 요게 소촉농탕이에요. 그 반화로 삭힌 가래를 위쪽으로 뿜어주는 게 세신이에요. 기침하는 걸 아래쪽으로 잡아주는 약이 오미자예요. 그래서 반화 세신 오미자가 들어가면 요약은 소촉농탕이 돼요. 그죠? 이게 소촉농탕입니다. 게지탕의 기본에 표증을 잡아주려고 마황이 들어가 있고 반화 세신 오미자가 들어갔어요. 세신이 들어가서 녹아진 반화를 담을 구름처럼 뿜어내는 약이 소촉농탕이에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다 빼버리고 이제 행인을 다시 넣고 이렇게 하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기는 이제 생강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석고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럼 이건 마왕탕이잖아요. 그 게지탕 제재는 생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럼 마왕탕에다가 생강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석고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마왕탕의 기본이에요. 얘는 기침을 일단 하겠죠? 행인이니까. 마왕탕에다가 석고를 딱 넣었더니 뭐가 돼요? 대청룡탕이 돼요. 이게 대청룡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게지를 빼버려요. 그러면 마행, 여기 감초는 제가 뺐죠. 감석탕이 돼요. 생강도 빼고 이렇게 마행 감석탕이 돼요. 그래서 게지 생강 같은 게 빠지니까 얘는 정체성이 아주 찬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혼해표제가 아니라 신량해표로 분류돼요. 마왕이 따뜻한 약이 아니냐? 뭐 사실 이건 상한론 처방이거든요. 그래도 석고를 더 비중 있게 보는 겁니다. 다시 대청룡탕으로 와볼게요. 대청룡탕을 소촉룡탕이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오면 제가 여기다 소촉룡탕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게재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마황도 있습니다. 지금 얘네는 다 공통이란 말이에요. 게재 생강 마황 공통인데 대청룡탕에는 마황탕이 근본이기 때문에 행인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사실 마왕탕이에요. 거기다 석고까지 넣었어요. 마왕탕에다 석고를 넣은 게 대청룡탕이에요. 소촉룡탕은 여기까지는 공통인데 행인이 안 들어가 있고 작약이 들어가요. 원래 게지탕의 겸증약이죠. 여긴 마왕탕의 겸증약이 들어있고 여긴 게지탕의 겸증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게지 마왕은 늘 같이 다녀요. 보통 이렇게. 겸증약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갈려요. 청열제인 석고가 안 들어가고 거담제가 들어간 게 비슷하면서도 뭐가 다른지 느낌이 오셨기 바랍니다. 예. 얘는 행인이 없고 석고가 없어요. 그래서 열증에 적합하지 않아요. 얘는 기침을 막 하는 것보다는 얘는 맑은 콧물, 맑은 가래가 많이 나올 때이 반화로 녹이고 세신으로 날려버리는. 그래서 알러지에 정말 많이 써요. 얘는 표증약이지만
꽤 오래된 알러지에도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응용하세요. 몇 달씩 지난 알러지에도. 얘는 대청용탕은 체력이 실해야 돼요. 얘는 열증이 있어야 돼요. 얘는 오히려 좀 한증이에요. 그런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대청용탕보다 마앵감석탕이 더 많이 활용되는 처방입니다. 계지 다 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뭐라 그랬죠? 좌청룡 우베코가 되는 거예요. 얘가 좌청룡, 얘가 우베코. 거꾸로 놔야겠네요. 얘를 이쪽에 놔서 좌청룡 우베코. 똑같이 기침약인데 하나는 한증, 하나는 열증. 자, 다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